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서 하루 종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론, 전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현황, 우한교민 대피 전세기 진천 아산 자가격리 진행 경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증상, 대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비교, 역대정부 전염병 방역 및 관리 대책 비교, 확진자 이동 동선 코로나 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론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2019년 12월 초 발생하였으나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한 달 후 2019년 12월 29일 기준 중국 내 폐렴 확진 환자 수가 5,974명, 사망자 수가 132명으로 중국 당국에서 발표해서 2020년 연초부터 전 세계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보통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주 증상으로는 37.5도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증상이 심한 일부 환자는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감염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현재 없으며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6일 9시 기준 질병본부가 발표한 발생 현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 23명, 중국 28,018명, 사망자 563명, 아시아 홍콩 21명, 사망 1명, 대만 11명, 마카오 10명, 태국 25명, 싱가포르 26명, 일본 31명, 베트남 10명, 말레이시아 10명 등이 주요 발생국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11명, 캐나다 5명, 유럽 대륙에는 이탈리아 2명, 프랑스 6명, 영국 2명, 독일 10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1명, 오세아니아 주에 호주는 13명으로 확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외 발생 현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총 28,253명으로 사망자는 565명입니다. 발생 국가는 28개국으로 보고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자국민 대피시키고 있는 각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일본 국적자 200여 명이 우한을 떠나 도쿄 하나다 공항에 도착했으며 미국 영사관 직원 240여 명도 같은 날 우한을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9일 정부는 1월 30일, 31일 전 세계로 귀국하는 우한 지역 교민 약 700여 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이들을 충북 진천의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시킨 뒤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충북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송환 인원이 이곳에 격리된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트랙터 두 대와 지게차 한 대로 이 시설의 정문을 막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중국 우한 교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수용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충남 마산 주민들이 정부가 우한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2주간 임시 수용할 것으로 검토 중인 경찰 인재개발원 출입로를 트랙터를 동원해 출입 차량을 막았습니다. 1월 31일 오전 8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 체류 한국인 368명을 태운 정부 전세기 대한항공 K2884편 보잉 747 여객기는 우한 테너공항을 이륙한 지약 2시간 만에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탑승객은 비행기에 내리는 대로 별도의 게이트에서 추가 검역을 받았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는 우한 교민의 안전귀가를 기원합니다. 우한 형제님들, 생거 진천에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원인 증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2월 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동물과 인간 모두 감염할 수 있는 것은 RNA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온몸에 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의료진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몸이 알아서 항체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염병의 전파 경로는 공기 감염, 접촉성 감염, 매개성 감염 등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기침이나 발열, 설사, 위장장애 등이 생기고, 심해지면 호흡기 증상, 폐렴, 호흡곤란, 심부전 등 복합적인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14일 이내에 37.5도 이상 발열이 일어나고,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이누투 등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대책입니다.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30초 이상 충분히 비누로 손 씻기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기침을 할 경우에는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거나
중국 우한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하고 의료진에게는 사전에 여행 일정 이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방문 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는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입자 94% 차단되는 KF94, 평균 0.4 마이크로미터 입자 99% 차단할 수 있는 KF99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착용 방법은 얼굴 안면부가 마스크로 코, 입 부분을 완전히 밀봉되는 구조로 착용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했어도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검사 소요 시간은 유전자 검출 검사법으로 검사 시간을 6시간 정도 걸려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따라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자로 나눠지는데 확진 환자는 의사 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입니다. 진단 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PCR 검사를 합니다.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가 의사 환자에 해당됩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입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의료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로 에이즈 치료제와 인터페론 등을 사용합니다.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 7열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